오늘 바로 이 항공 커버 여러분들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뭐 많이 라운드를 다니다 보면 해외도 가시고 지방에도 가시고 그러면 이제 항공 커버를 많이 씌우셔야 되는데 항공 커버 굉장히 중요하죠. 항공 커버가 굉장히 중요하죠. 항공 커버가 없으면 백도 다 상하고 또 클럽에도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항공 커버는 꼭 해주셔야 하는 거죠. 특히나 이제 뭐 외국 나가실 때 여러분들 동남아나 아니면 해외에서 골프 치실 때 이렇게 공항에서 백을 찾을 때 말이죠. 저게 내 백인가 내 헷갈 때도 많아요. 다 똑같아요. 막 G2어 뭐 하나 예, 맞습니다. 그다음 또 항공 커버도 비슷한 게 많다니까 내 거 찾기가 힘드는데 오늘 바로 이 캡틴 산타의 이 항공 커버 그냥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내 게 딱 눈에 딱 띕니다. 아주 화려하죠. 캡틴 산타의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앞뒤로 또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본인의 이름표 같은 것도 크게 넣을 수가 있어요. 이거 있고 또 이렇게 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옆에 공간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들으시면 상당히 편하고요. 씌우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. 그냥 네. 밑에도 이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끼시면 돼요. 이 밴딩을 통해서 네. 줄이시고 이런 기능들이 아주 상당히 좋고 또 사실 이 캡틴 산타 상당히 고가의 용품 회사인데 아주 견고하고 이 프린팅 자체가 아주 이뻐요. 깨끗하고 특히나 이제 이 항공 커버가 많이 때가 많이 타요. 맞아요. 근데 이 컬러 자체가 이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때가 타도 여러분 눈에 잘 안 띕니다. 오랫동안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요 지퍼의 요 로고도 상당히 아주 이쁘고 이거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. 여기 산타. 네, 산타 모양도 있고 반대쪽에는 보시면 이 처음에 생겼던 1985년도의 브랜드부터 여러 가지 그 이 회사의 로고라든지 그런 클럽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니셜들 들어가 있고 상당히 좀 뭔가 의미가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항공백입니다. 그냥 뭐 시중에서 파는 거랑은 좀 많이 틀려요. 네. 고급스럽고 그래서 나는 좀 캐디백이 좀 이렇게 밝은 컬러 쓰신 분들은 특히 항공 커버를 많이 씌우시면 좋고 항공 커버도 많이 무거운 것도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가볍고 화려해요. 아 왠지 공항에서 이거 딱 있으면 왠지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? 저기 골프 치러 가실 때 네? 그만큼 이 캡틴 산타의 항공 커버가 아주 멋있고 예쁘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항공 커버 오래 쓰셨으면 이번 기회에 캡틴 산타의 항공 커버를 한번 구매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일본의 30년 된 브랜드입니다. 캡틴 산타의 프리미엄 항공 커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.